승용차 안에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50분쯤 31살 서모 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서 1시간 만에 나주시 문평면의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서 씨와 25살 김모 씨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서 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